우리는 아직 스리냐 시장에 먹을 게 많이 남았잖아요. 브레이브 as a tiger. 타이거 슈거. 아, 생긴 게 이게 타이거 그거 모양이야. 호랑이 모양이라서 호랑이 기운이 호랑이가 돼서 그럼 먹어봅시다. 이거 빨대 어디 있어요?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타이거 슈가 밀크티. 맛 없나 본데 얘는? 고개 갸우뚱했는데 지금? 카라멜 시럽이 좀 들어간 것 같고 맛있어. 맛있는데 오, 네, 나쁘지 않았어요. 먹을 때보다는 좀 나중에 생각나는 맛? 좋아하는 맛이에요. 달다. 너 먹으면서 들어가도 되나? 아니, 아니, 나 밖에 있을게. 그래? 우리 갔다 올게. 형! 가야 돼. 모든 거잖아. 오, 그럼. 끝샷 봐야지. 어, 여기 신발 있어요. 어, 오프화이트. 오프화이트. 오프화. 나도 가지고 싶다. 오빠가 있네? 형도 제로클럽이지. 나도 제로클럽이야. 언더커버인 거 같아. 에코맥스도 있고. 뭐, 그냥 맥스 종류. 코르테즈. 코르테즈 2600. 과일도 사고 먹을 것도 샀으니까 거기서 좀 먹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먹고 있죠? 우리가? 예, 근데 타이거. 타이거 슈거. 슈거. 아, 타이거 슈거 슈거 먹고 있어요. 진짜 생망고 처음 먹어봤는데. 버렸어. 앉아 앉아. 망고가 길바닥에서 먹는 망고. 자, 어떤 맛일까요? 혹시 먹어봅시다. 어, 이거 파인애플인가 보다. 아닌가? 망고야? 파인애플도 있어. 나 망고 하나만 줄까? 희한하지? 근데 이건 좀 크고 작은 거 먹었을 때 감동이 장난이 아니야. 조그만. 예, 지금 먹을까? 홍신 느낌 있어. 아, 그래 이거 파인애플이랑 막 섞였어 지금. 약간 네. 나 지금 망고인데 파인애플 맛이 섞여가지고 살짝 시큼한 거 있지. 아니, 근데 이거. 뭐 이거? 응. 아, 따가. 아, 이거 그러면 안 되지. DJC0406님 진짜 야외 방송이라니. 네, 저희가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지금 대만에서 자 이제 다 먹었으니 살짝 몸을 움직여 봅니다. 지금 농구 게임을 좀 해보려고. 아 여기구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첫 번째 도전. Let's go. 원래 하던 규격이 아니라서 좀 더 어려웠어요. 와, 이거는 뭐. 내가 꼴찌는 아니다. 이렇게 성공을 하면 선물을 줍니다. 어, 야. 근데 이거 하나 탔네. 드디어 운동왕 각도의 차례. 어우, 이건 너무 심한데. 기본기가 전혀 없잖아. 뭐야 이게. 버럭스. 버럭스. 와, 두 개 넣었어. 나 1등이야. 아,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 내가 1등이야. 하나도 안 부러워. 너무 못해. 버럭 뭐야. 하나도 못 넣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왜 형 한 번 더 할 거 아니야? 호록 터지는 거 진짜 대박이다. 야, 옆에 맞고 가운데 때 가지고 좀 이거 잘한다. 진짜 잘 놓았어. 이분 잘하신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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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뭐야? 큰 선물이야. 여러분 다섯 개 넣으면 적어주고요. 저희는
랜턴을 받았어요. 저희 랜턴을 받았어요. One more, one more. Here comes a new challenger. Let's go, let's go. 남들은 인형을 받을 때 저희 랜턴을 받았죠. 실패. 실패.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12개 던져서 빵기는 안 된다. 12개의 빵기는 좀 심해. 안 돼, 안 돼. 그게 아니라고. 12개의 빵기는 안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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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 까비. 또 됐네. 랜턴,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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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크로스. 아, 브라리. 초이스 2. 초이스 2. 쉐쉐. 쉐쉐. 그렇게 우리는 랜턴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의 성적이야, 이게. 50원짜리인데. 우유튀김을 아직 그래, 못 먹어본 우유튀김. 구대형은 우유튀김을 애타게 찾았어요. 멍때리게 이거 찾고 싶었어. 우리는 연유튀김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 이거 앞에서 하나 먹고 맛있으면은 50원으로 하나 세 개 더 사서 갈게. 몰라, 네가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일부러 6개 튀겨놓는 거다. 일부러 6개 튀겨놓는 거야. 맛있어 봐. 야, 이거 보고 싶네. 자, 뜨거울 것 같아서. 뜨겁지? 뜨겁지, 지금 튀겼는데. 빠지자. 아, 뜨겁잖아. 안 내리실까 돼? 맛이 어때요? 50원 내야겠다. 50원 내야겠대. 뭔가 형이 이거 지파이 아니야? 이번엔 또 다른 스테디셀러 지파이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이거 그래? 저 오른쪽은 지파이 아니야? 맞아 맞아. 지파이 지파이. 저 맞아, 지파이 맞아. 지파이 사자. 지파이 하나 깨 넓게. 그래. 각도가 시드분에서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지파이 하나만 사. 맛만 보자. 너무 배불러. 네, 지파이를 사러 왔어요. 바로 옆 가게가 치드분 가게예요.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좀 궁금해하실까봐 줌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보이죠? 아니 사람들이 여기 지나갈 때마다 네. 잘봐 지나가다 어 이런다 지나가다 어 이런. 각도한테 랜턴을 비춰줄게요. 사갖고 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각도의 모습을 보시죠. 네. 네. 얼마예요? 이거 7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0원? 2,700원? 어? 야시장 음식에서 꼬치는 절대로 빠질 수 없겠죠? 레몬젤리랑 두 개 있다고 얘기해 준 것 같아. 잘 섞였을 것 같아. 레몬젤리, 타피오카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 자, 어, 그냥 상큼한 맛이야. 그래? 그냥 별다른 맛 없는데? 레몬물, 레몬물인데 젤리가 어. 들어있지. 레몬물 젤리, 레몬물에 빨리 먹어보자. 다 샀으니 이제 먹어봅시다. 네, 일단 산 거를 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좀 다 펼쳐놓고. 왜 뜨거워? 네. 뜨거워? 표정 이상한데? 이거는 되게 한국적인 맛이야.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맛? 한국스러워. 맛은 있네요. 그냥 그거잖아. 호불호 없는 맛? 어, 약간 그런 맛. 맛있어.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그냥 지파이 닭튀김인데. 아, 이거 펼친 거? 그거 이렇게? 고기가 어마어마해. 드셔보세요.
그게 그냥 그 닭다리 펼친 거지. 그렇겠지? 일단은 한번 우리가 지나가다 저 뭐야 했던 거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손바닥. 오. 손바닥만.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제 손바닥보다는 크네요. 엄청 크다. 얼마? 여기 2600원? 2700원. 크기. 와. 가성비가 어쨌든 맛이 있어야겠죠? 아, 그렇게 조금 먹는 거 되게 많이 먹. 가사리야 이거 뼈 없이? 모르겠어. 그러지 않을까? 나도 처음 먹어봐서 모르겠어. 이름이 파인데? 응. 그냥 퍽퍽하지 않아. 부드럽다. 이제 배도 부르겠다. 뒷골목 탐방을 해봅니다. 할로필름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와, 이 골목 하나만 옆으로 왔는데 이렇게 안산하네요. 엄청 안산해. 장난. 아싸. 진짜 이 골목 하나 차이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니. 이게 로컬 분위기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로컬 분위기. 그래. 우리가 여기서 못 본 가게들이 분명히 있다고. 아니, 여기 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 깡통시장을 한번 탐방해볼까요? 자, 인증샷 한번 남기고.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밥을 너무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뭔가 끼니가 될 만한 걸 못 먹겠어요. 무조건 3,500원입니다. 일본에서 너무 굶어서 그런지 일단 밥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돼지국밥을 먹고 저희는 깡통시장에서는 디저트를 먹기로 합니다. 나 이거. 이거? 아, 베이컨 치즈? 자, 첫 번째 메뉴를 고르는 건 바로 베이컨 치즈. 이걸 들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던 음식 등장. 이게 3,000원이에요. 안에 치즈 있고. 먹어야 돼. 맛있겠다. 나 딱 좋아하는 맛이야. 이거. 네? 딱 좋아. 제가 정말 딱 좋아하는 맛이었어. 정말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음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른 음식은 바로 우유튀김. 우유튀김은 흰 우유와 그리고 초코 우유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우유튀김 3,000원. 우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무슨 맛이야? 뜨거워? 엄청? 뜨거워.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냥 뜨거워. 딸기한 덩어리랑 이게 위에 뿌려진 건 설탕 같은 건가? 되게 부드럽다. 그래? 인절미가루. 중요한 건 저게 무슨 가루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맛있었어요. 콩가루고. 이거 하얀 거네. 요거는 설탕? 설탕? 아니야. 약간 분말가루 같은 거 있잖아. 무슨 분말? 아, 그 무슨 뭐였지? 바닐라? 네. 와, 진짜 부드럽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이 정도 들어갈 때는 있잖아.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카메라를 찍는 척을 했죠. 그러면은 좀 맛있는 집밥은 뭐가 있을까요? 오래 말고. 뭐 하는 거야? 정말 딸기와 생크림의 조화는
사랑입니다. 일본에서도 못 먹었는데 여기서 먹을 걸 그랬어요.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던 소고기 불초밥 그리고 많은 것들이 저희를 유혹했지만 저희는 이미 너무 배가 불렀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기약해봅니다. 아 근데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부산 부평 깡통시장이 대한민국 최초 야시장이라고 해요. 한 입에 호흡은 안 되겠는데? 저희가 다음으로 선택한 메뉴는 바로 낙지였습니다. 직화로 바로 구워주시더라고요. 기다리는 게 괴롭다. 현장에 나와 있는 각포터입니다. 뭔 개소리야. 빨리 먹어봐. 자, 아 이 지금 일단 이렇게 영롱한 자태. 낙지를 자 한 입에 쏙 할 거예요. 여기 뜨거우니까 아까처럼 큰일 날 수 있어요. 쉬어. 불어 먹어, 불어 먹어. 아, 돌렸어. 된 것 같아. 자, 한 입에. 아 뜨거워. 약간 케첩 맛이 강해요. 어 생각보다 달아. 다른 맛인데? 생각에 좀 다른 맛. 얼마예요? 네? 요거 하나에 2,000원씩 하거든요. 어. 제가 한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미친 새끼야. 내 거야 이 새끼야. 더 먹고 싶었지만 기차 시간 때문에 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기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더 먹고 싶었는데. 부산 깡통시장은 저녁 6시에서 7시 정도 되면 많은 가게들이 문을 엽니다. 그 전에는 시장은 열려 있지만 많은 길거리 음식을 만나보실 수는 없어요. 현재 시각 11시 18분이에요. 12시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좀 완전 늦은 것 같은데. 아니야. 큰일 났네. 아니야. 지금 저기 열려 있잖아. 맛있는 게 뭐가 있나 좀 보면서 이건 이제 카메라를 풀로 돌리면서 저희가 쭉쭉 가겠습니다. 자, 아이고, 뭐야 이거 드림캐쳐 아니야? 여기 이런 것들. 드림캐쳐. 아 여기 봐 VR도 있어. 네, VR도 있어. 근데. 시간이 조금 늦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빠지긴 했다. 이게 더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없나 이거. 사람 많이 빠졌다. 먹어봐야 돼. 잠깐만 일단은 차돌이 철판. 그냥 쭉 보자 일단. 반반 막창. 막창. 어, 불막창 막창구이 있고. 아 근데 막창 내일 먹을 거잖아. 잠시만 지금. 야 네가 이쪽으로 오는 게 나온다고. 여기가 맞아. 스시 가서나 해물떡지. 왜 앉아먹는 데가 있어? 와인 치즈 집하고. 아, 이거. 먹으면서 가? 먹으면서 가자. 먹으면서 가. 하나만? 하나씩 먹자. 하나씩. 여러 개 먹어야지. 집하고이 하나 주세요. 맛을 어떻게 드릴까요? 무슨 맛이냐? 어휴, 안 매운 거 먹어야 되는데? 초미한 고추 40배. 이거 먹어? 바로 뿌려드릴까요? 네. 잽. 아, 나 잽도 위험한데. 형 꼬았어. 집에 뺨. 오. 나 두 달이나 할게. 지지가루가 풀어지고 있어. 하나 없지? 옆에도 계시잖아. 아, 되나? 여기야? 자, 먹으자 먹어. 한번 먹는다. 잽스 약간 매운 맛인데 약간 맵나요? 안 매워. 그래요?
와인이 진로 와인이에요. 편의점에서 1,800원짜리 진로 와인인데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사실은 맛있는데? 어디부터 자꾸 먹여주고 이러니까 좀 자, 최대한 8점 아, 좀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전래동화 같은 게 나오고 있어 아니야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아 그래? 쓰레기통이 있다고? 강아지만 먹어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아 이게 지난번에 사람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뭐랄까 카페치야키? 맛있어 보이지 않냐? 뒤에도 이렇게 가게가 있구나 어? 뒤에도 이렇게 가게가 있고 형이 그냥 가게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가보자. 큰일 났네. 네. 내가 그럼 빨리 우유를 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왜, 뭐야. 한 거 아니야? 우유 맞아서? 아닌데? 새 우유. 어? 망했잖아. 어, 우유 없나 보다. 아, 망했어. 일로 와봐. 야. 어? 먹어, 먹어. 그럼 여기서 사. 내가 하나를 또 사올게. 바로 먹을 건가요? 포장할 건가요? 네, 바로 먹을 거예요. 네, 계산도 안 드릴게요. 네. 어, 여기 우유튀김집 있지 않았나요? 이수 네, 안쪽에 있어요. 어, 어느 쪽에 있어요? 그쪽에 있어요. 저 완전 반대쪽이요? 네. 아. 근데 튀김류라서 지금 마감하시는 거예요? 아, 튀김류 좀 일찍 마감하나요? 이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와주다 아, 가봐야겠네. 지난번 이쪽에 있었던 거 같았는데 이게 제일 한 가지씩 옮기니까 빙빙 돈다고 아, 봐야 돼. 이렇게 한 가지씩 도는 거예요? 네. 한 가지씩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아. 이렇게 이렇게 돈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팀이 진짜 뭐라고? 우리 팀이 진짜 끝에. 끝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냐면 한 가지씩 옮긴대 하루에 한 번씩. 아, 그래서 카베츠 야끼를 사왔어요. 카베츠 야끼 5,000원. 그러면은 저 끝으로 가서 저희 앉아서 먹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 우유튀김을 사서 그냥 앉아서 밤에 오니까 그러니까 화장 직전에 오니까 좀 많이 닫긴 하는데 저희들 조금만 빨리 오시면은 줄 안 쓰고 웨이팅 없이 이렇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 8시쯤 제가 와봤는데 그때는 줄이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한 10시쯤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 한 10시 다 될 것 같은데 12시 빨리 화장인데 짜줘야 될 것 같아요 12시 화장인데 아무래도 튀김류 같은 거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튀김류는 조금 빨리 나는데 기름을 식혀야 돼서 그러니까 안 돼 난 우유튀김을 먹어야겠어 어 저거 뜨거웠어 우유튀김을 먹어야겠어 나는 우유튀김 여기 있다 어 여기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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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나 하나 해 저 혹시 끝났나요? 네 아 지금 까비 안 되나요? 길이 먼저 나타나야 돼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가세요 쉐리 빙수 빙수? 솔빙 어 솔빙? 빙수 빙수? 솔빙 얼마야? 몰라 어 3.9요 3.9 하나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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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위스키 좀 견과류도 이렇게 따로 있네 이 견과류 얼음 되게 많다 다행이구나 똑같은 글씨구나 근데 너랑 바꿔 이게 어떻게 다 다른 거냐? 생각해 알고 있어? 이거 오시면 숟가락 몇 개 될까? 두 개요 두 개 주세요 내가 빙수 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른 드릴까요? 차라리 그것보다 편지 근데 또 얘는 꺼도 되잖아 이제 그치 꺼도 되지 숨이 달아나지 근데 그거 좀 이거 궁금한 거부터 좀 물어보자 이게 뭐였지? 응? 뭐였지? 카베... 카베치야끼 계란 홍배추 떡 문동이야? 라이트 좀 비춰줘? 궁금한 거 같아 지금 이제 참치 같은 거 들어간 거 같은데? 닭가슴살인가?
요즘 저거 바른 거 같은 거 물컬러 얘가 라켓 그리고 얘가 거기가 있어 뉴스가 그거 여기 가운데 쪽에 이제 뭐가 있어 해산물 있는 거 고기? 고기 있네 고기 고기 가운데가 제일 맛있다 계란도 있네 바람도 되게 잘 불고 슬러시야 이거 진짜 쭈쭈밥 맛 진짜 완전 쭈쭈밥 맛 딸기 쭈쭈밥 딸기 쭈쭈밥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 거기에 젤리가 한 3개 들어있어요 그거 있잖아 꼬마곰 좀 더 사올까? 12시로 마감합니다 네 그 빨간색이랑 그 노란색 있는 그 쭈쭈밥 이름 뭐지? 들으셨죠? 12시에 마감이라고 압박을 줍니다 어디서 어디다가 버리지? 가다가 쓰레기통 있잖아 아 이게 응?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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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진짜 와 늦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배부르게 맛있게 아 이 정도면 뭐 성공한 것 같아요 아 뭐 정작 먹고 싶은 거를 확실하게 먹지 못했지만은 일단 뭐 경험하는 거에서 우유튀김 못 먹는 게 너무 맛있긴 한데 이게 위에 뿌려진 건 설탕 같은 건가? 제가 부산 깡통시장에서 우유튀김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가지고 그때 그게 엄청 맛있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버튼을 누르시면 부산 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해? 응 할 수 있어 이쪽 아니야? 그럼 그래? 이쪽이야 이쪽 이쪽 오 야 배부른데? 저희는 이제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을 해서 아니 코인도 레방 가기로 했지 코너 코너? 코너 잠깐 가가지고 노래한 사람을 좀 부르고 뭔가 이런 코너 말이야 네 정겨운 분위기 아 역시 아까 낮에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 퇴근하시고 퇴근하시고 다 지금 근데 우리 앉을 자리가 없다 가격을 대충 보면 뭐 700엔부터 아, 제일 싼 건 한 600엔? 600엔부터 한 900엔 정도까지 아, 일단은 저 끝까지 한 바퀴 한번 대충 살짝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게마다 아 여기 다 써있어 가게마다 가봐요 이 밖에 계신 분들은 다 지금 기다리시는 건가? 웨이팅인지 뭔지 모르겠어 되게 붐빈다 사람도 엄청 많고 아, 너만 나오잖아 나도 좀 나와야지 같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같이 나와 아니 이거 언제 만들었지? 이 정도까지 그러게 나무로 된 거 분명히 낮까지 이게 없었거든 다 그러니까 너가 이게 낮에 없었다고 생각했어 철거를 했다가 다시 막 만드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가게를 정해야 돼 빈자리 있으면 그냥 쑥 들어갈까? 여기 지금 다 만석이라 근데 아까 조금 빈데 있었어 아 있었어? 뭐 먹을지도 정해야 돼 이거 어떻게 언제 만들었지? 만들었다가 또 없었다가 만들었어 이게 지금 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언제 만들었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지? 들어가세요 이게 뭐야?
오늘 밤 목적지는 스린 야시장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의 닝샤 야시장.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 닝샤오마. 여기는 이제 닝샤 야시장에 와봤습니다. 이런 거네. 그래서 이런 느낌. 뭔가 저 앞에 막 저기 저거네 저거네 저거네. 오우 야 여기 약간 축제 느낌이야. 여기가 게임하는 게 많대. 여기 돈 내고 이렇게 뭐 던져서 맞추는 여기네 풍선 붙어 있는 거 이런 게 많다고 했습니다. 오우 야 비비찬으로 하는 거야?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오락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지. 일단 배고파. 다른 건 필요 없어. 지금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어? 저거? 겁나 사람 많다. 평일인데. 꽁치인가 뭔가. 평일인데 사람 많다. 문제가 좀 있어. 왜? 뭐가 뭐지? 얼마인지 몰라. 가격표를 몰라. 야, 여기 다 써있는데 뭘 가격표를 몰라. 어? 저 부르신 거 아니죠? 아 이거 닭발이랑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좀 일단 꺼내야겠어. 이게 뭐야? 이건 봐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어. 선생님,
태국 진사는 먹기. 아, 안 먹는다고. 네 개에 100원이야. 어때? 야, 이거.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통태튀김. 오징스? 이거 얼마 안 해? 이게 4,500원인가 그랬어. 이거 봐. 뭐야, 이게. 와, 새우 4개 200? 카메라 4개. 4개. 얘도 구워주는 거네 바로. 불구이 해주고. 답답한 저는 먼저 다른 메뉴를 주문하고 줄을 섰답니다. 나 일단 나 요거를 좀 사갈게. 이건 닭껍질이네. 참고로 갑도는 한국에서도 닭꼬치를 엄청 애정한답니다. 3개 100엔. 그러면은 한 3개 4,000원 정도. 하나에 한 1,300원? 1,200원 정도? 1,200원씩이야. 얘 어디 갔어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사서 모인 세 사람. 이거 세 개가 다 네가, 다른 거야. 네가 부린 거야? 어. 알아서 먹어. 아, 알아서 조금씩 먹어. 아, 두 개. 아, 세 개 다 다르니까. 닭껍질. 껍질이잖아. 맛있네. 이거도 맛있다. 아시죠? 저희 입맛은 너무 믿지 마세요. 그냥 부위별인 것 같아. 닭고기야? 그냥 닭고기야? 닭다리야. 닭다리? 어때 어때? 맛있지? 닭다리야. 어디? 맛있어. 옛날에. 아, 너무 뜨거운데? 겉에는 껍데기고 안에는 닭다리. 안에는 너무 뜨거워. 다리가 소시지 느낌이 아니고 살이야. 그냥 닭다리 살이야. 뼈를 발라서 뼈다. 뼈를 발라서 그냥 이렇게 말아놓은 거야. 개인적으로는 참 맛있었습니다. 아, 또 먹고 싶다.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제가 쎄. 쎄? 자, 그래? 오늘 향신료는 또 있다. 쓰레기는 꼭꼭 정리해주세요. 닭을 좀 어진간히 좋아해. 닭꼬치. 왜 닭꼬치를 먹었는데 닭꼬치의 눈이 또 가. 얼마나. 이것만 먹고 갈 수 없죠. 계속 움직여봅시다. 야, 각도, 너 한국에서는 차 안 마시잖아. 사과. 사과랑 꿀 마시네. 꿀 마시네. 사과랑 꿀 마시네. 그냥 생긴 거는 오리 탄산수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닥터 페퍼 느낌인데 색깔은. 탄산이네. 근데 무슨 뭐야? 냄새 어때? 향이 어떤 거야? 초코 향이야. 약간 그 느낌인데 예고밤? 예고밤. 야, 진짜 예고밤 느낌인데? 그러니까. 예고밤 맛. 탄산 음료보다는 약간 술. 이거 근데 맛이 물파스야. 진짜 물파스 같다. 맛이 먹는 것 같아. 그치, 그치. 맛있는 물파스. 머리 안 아픈 것 같아. 좀 많이 별로였습니다. 민트향이 좀 강해. 근데 시원하긴 하다. 버스와 MRT를 이용해서 도착.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각도가 가장 기대하는 곳이죠. 야시장.
취두부 냄새가 납니다. 아이고야. 나네요, 나. 도착하자마자 취두부 향기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취두부 글자를 이제 읽은 줄 알아요. 근데 지우컨 저기 있어. 어? 지우컨이 저기 있어. 지우컨이 아니고. 뭔 소리야? 지우컨 멀어. 지우 뭐야? 지파이 병신아. 아, 지파이. 지파이 저기 있어. 여기 여기 있다, 야. 끝내야지. 비비큐 치킨, 참소라 꼬치. 여기 있다. 이거 우유튀김 아니야, 이거? 부대 형은 아직 우유튀김을 못 먹어봤대요. 어, 사격이 달라. 사격이다. 각도 어디갔어? 여기 돌아. 각도 어디갔냐? 사격이다. 김각도 저거 돌아가는 거 절대 못 마실 것 같은데. 진짜 어이가 없어 가지고 진짜. 난 지금 먹는 거보다도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어, 일단 맛있는 거 좀 먹고. 난 생과일 주스 먹어볼 거야. 시간 많아. 되게 많아. 천천히 저거 먹자. 근데 셀 30%래. 야, 오른쪽 안에. 아, 절로 들어가야겠다. 아, 이거 30%래. 저기 아니잖아. 미친 거잖아. 미친 거잖아. 저거 아니야. 근데 얘 저기 어 들어가야겠다. 아, 안 꼈다고. 나 저거 그냥 실루엣만 보여. 난 아디다스 가자인 줄 알았어. 어? 농구 선발 할래? 농구는 형이 해야지. 이 모습 이미 라이브로 보신 분들 있죠? 와, 빵 포인트 다음 주에 뭐죠? 공개됩니다. 바로 스탑을 외쳐. 오케이. 그냥 나 과일 주스 먹을 거야. 과일 주스 먹고 걸어다니면서 먹어? 어, 걸어다니면서 바로 먹어버리자. 키위도 있고. The stop will make you more. 키위 fruit. 키위. 뭐 하는 거야? 잘한다며. 이게 안 돼. 역시나 각도는 잘 풀리지가 않아요. 안 돼. 얘가 왜 휘었었어? 시원한 음료로 긴 여정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어줍니다. 버블티. 이거 버블티 이래서 먹는 거. 지금은 6개 오빠. 먹을 거야? 생과일 주스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유포 시식을 만났어요. 시식도 하는 데가 있고. 시식하는 동안 저는 잠시 주변을 홀로 둘러봤습니다. 모자, 티셔츠, 저희 가방이랑 똑같은 토토로 파우치 같은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나이트 마켓이랑 퍼블릭 마켓이랑 이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명칭을 보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시시. 이거 어포야? 한가 봐. 다 200이야. 아. 어? 괜찮은데 200이면? 이게 낫냐 이거는 이건 낫지? 이거 괜찮지? 김보다는 어퍼가 낫지 않을까? 저게 낫지? 삐각보다는. 네, 바이바이. 내 건 뭐야 이게? 빵이야? 빵. 모양도 깜짝 놀랐던 빵. 잡아. 야, 너무 광활해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봐봐. 아니 먼저 보지 마. 절로 가. 어우 그럼 자유. 이거 봐. 야, 저걸 볼. 빵이야. 아, 그렇지요. 너무 맛있어.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 형이 오늘 아니면 아웃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해? 먹을만하지. 생망고는 생각 먹을만하지. 대합격이야. 그 일일일망고라는 그 유명한 말이. 인정. 저희 모두 이렇게 신선한 상태의 망고는 처음 먹어봤는데요. 진짜 신세계였습니다. 550.
550줄에. 550. 아니, 너무 많은데? 550? 아, 망고 충격받았는데? 보고 가방? 보고 가방 하나? 할만하긴 한데. 이렇게 우리의 지출은 끝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왜 다들 일본어로 인사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형 좀 뒤에서 봐. 한번 실험해볼게. 그래. 형이랑 같이 다니니까 진짜 일본말만 해.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한번 가볼게요. 진짜 일본말 하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오빠, 야, 한국말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국말 들었어. 안녕하세요 나 그러잖아. 어, 안녕하세요 들었어 지금.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경금이라니까. 봐봐 이거 봐. 난 지금 알았다. 확실해. 난 지금 야, 이걸로 증명됐어. 우리도 일본어 들었다고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마. 한국말 못 들은 척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서 뭐라 그래? 일본말 하는데? 우리 한국말 했어. 우리, 아, 우리 안녕하세요 한다고. 우리 안 여기 다 담겼어. 우리 안녕하세요밖에 못 들었어. 고마워. 그지 그지. 우리 한국말 했어 우리한테는. 형 때문이야. 형 때문이야. 이게 일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형이랑 같이 다니니까 그냥 일본 사람인 줄 알았던 그러니까, 거야. 형 때문이야 다. 저 사람들 대충 알아본단 말이야. 너 형 일본 사람 같아. 형이 너무 일본 사람처럼 생겨서 형한테 공방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안녕하세요 했어. 아 미스터리 해결. 어, 미스터리 아, 해결. 사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엄청 했는데. 그러니까.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아 그. 어 끝났시다. 이거 어렸을 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유명해 하는 데는 관광객이 몰려서 재미없어.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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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로컬을 다니라고 추천을 해. 그 닝샤가 로컬 저거야. 닝샤는 아. 로컬 쪽이 많고 피식을 너무 잘 줘. 그래서 많이 먹는 결국에 팔았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과일이 비싸. 여기도 여기서 사는 거는 스리네 사는 거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 뭐야 이거. 야 홍대 아님? 잠시 정신없이 이야기하다 보니 야시장을 빠져나와 홍대거리 느낌의 동네로 들어왔어요. 아직 야시장도 다 못 봤으니 다시 돌아가야겠죠? 걸레 걸레. 이 와중에 나이키 아디다스 빵 진짜 막 섞여있다 막 섞여있어.